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세 번째 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치솟는 물가가 최대 변수인 가운데 노사가 생각하는 적정 최저임금의 격차가 2,700원에 달해 간극을 좁히는 데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윤선영 기자. 네, 윤선영입니다. 물가가 최저임금 결정의 변수라고요? 네, 6%를 바라보는 기록적인 물가 상황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정반대의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물가가 올라서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영세업체를 포함한 경영계는 원자재값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이 각각 최저임금을 얼마로 하자 제시할 예정인데요. 앞서 노동계는 지금보다 30% 정도 올린 11,860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업계는 9,160원인 현재 금액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그 격차가 2,700원으로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을 두는 부분도 쟁점이죠? 네, 작은 식당 같은 곳은 최저임금을 좀 낮게 하고 규모가 좀 있는 기업은 최저임금을 높게 하는 식으로 차등을 두자는 건데요. 경영계는 찬성, 노동계는 절대 안 된다 입장차가 첨예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행법상 차등 적용이 가능하지만 35년 동안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면서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차등 적용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촉구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임금 수준을 결정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어렵고 임금이 낮은 곳은 취업을 기피하는 낙인 효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윤선영입니다.